주님! 자,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나갈게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사랑 기쁨.
우리 한번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한번 찬양해봅시다. 자, 우리 일어서서 우리 현우는 앞자리로 오시고 진아준 여기도 들어가세요. 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크게 보자.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30초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친구들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현우와 진아준 형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아들딸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생명이 자라는 땅. 손을 한번 쫙 뻗어볼게요. 새 생명이 말씀을 들으므로. 와우, 현우 잘하고 있어요. 우리 현우. 이야, 오 목사님이 현우를 사랑합니다. 현우에게 박수 세 번 시작. 마치고 드세요. 어? 새 생명이 잘하는 친구 봅시다. 쫙 뻗어볼게요. 몸 기지개를 펴야 돼. 기지개. 기지개 쫙 펴봐. 자, 새 생명이 자라있다 막 해야지. 새 생명이 말씀을 들음으로 쑥쑥쑥 시작. 쑥쑥쑥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을 부르므로 헌금을 드림으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막 흔드는 거야. 할렐루야. 와, 현우가 오늘 몸을 좀 풀었다, 야. 자, 옆에 있는 친구, 어깨 한 번, 어깨 한 번, 어깨 한 번. 중간에 양쪽에서 우리 진아준 형이는 어깨 한 번, 쫙 해줘. 자, 좋습니다. 어깨 한 번, 자, 자, 자. 자, 뒤로. 자, 도도도도도도, 자, 도도도도, 도도도도. 10kg, 20kg, 30kg, 40kg. 와, 됐어요. 새 생명이 말씀을 들으므로,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을 부르므로 헌금을 부르므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효는 너무 잘한다. 효에게 박수 세 번 시작.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라가실까. 아브라함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지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갔죠? 조카 롯과 함께 갔어요. 근데 조카로서 이제 좀 부자가 되고 나귀도 많아지고 종이 많아지니까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 우리 아브라함은 너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어. 이야, 너 믿음 참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주겠다 하고 아직 보니까 너희들의 자손이 없네 하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줬는데 자,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10년, 20년, 한 35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렸어. 흔들려서 보통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부부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결혼한 아내의
종이 있는데 종이 네 명이나 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종이 한 저 하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아기였어요. 이 아기는 약속의 아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흔들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세워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잊지 마라 하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이름이 뭐라고? 아브람. 그래서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여러분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봤더니 또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봤더니 이런 사람이죠.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때로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핑계를 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러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 분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했나요? 아브라함에게. 자, 고향 우르라는 곳을 떠나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고 순종하여서 어디로 갔죠? 가나안.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적과 꾸련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자, 아브라함의 가족을 한번 살펴봤더니 데라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고 아브라함이 맏이었고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은 사례였어요. 사례였어요. 10살 차이가 났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일 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 사이에서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30년쯤 지나도 안 되자 사례가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사례가 요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하갈이 그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하면서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지게 되었고 사례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한 개인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아빠 엄마가 아니라 이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고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1년 뒤에 실제로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삭이었는데 웃음이라는 뜻이었어요. 35년을 기다리다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웃음이 많았겠어요. 우리 준영이 이름도 보면은 중걸준자의 겨울대형이라서 좀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 진아는 참진과 아름다운 아재예요. 아름다운 아. 자, 참으로 아름다운 아이다. 우리 현우는 이름 한자 뜻이 뭐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요누도 그런 뜻이 있죠. 자기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태어난 아이가 이름이 바로 이삭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이렇게 세 명이 이어지는 거죠. 믿음의 3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계속 있어 이어가는 거죠. 목사님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준영이가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 현우도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고 또 엄마가 교회 다니시고 현우도 다니시고 이렇게 믿음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름의 뜻은 그 당시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름의 뜻을 그 모든 환경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마음에 웃음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이 웃음이 그 가정에서 넘쳐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과 가정에서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웃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와! 현우가 제일 빨리 했어. 현우에게 두 개 줍니다. 와, 현우 동생도 있고 하니까 집에 가서 먹어요. 현우이 너무 잘하는데 지나준 형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 아빠, 엄마에게도 웃음을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현우가 제일 빨리 한다. 정신 차려라, 둘이. 알았지? 자, 1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의 또 아들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삭의 아들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민족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우 완전 잘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엄마 아빠는 때로는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킬 때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현우가 이 시간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한번 감고 아 하나님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아버지 이 기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두 손을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 기도 제목 있다. 아 좋아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혹시 목사님한테 어떤 기도 제목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준영이 마이크를 켜고 한번 해볼까? 자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빠 엄마한테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진아는? 엄마 아빠가 아픈 것 빨리 다 낫게 그렇게 엄마 아빠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현우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을까? 마이크 한번 줘볼래요? 우리 현우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엄마 아빠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삭과 같이 웃음이 있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 와 우리 기도 제목 어쩌면 다 똑같네. 우리 아빠도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고 기도하고 있었어. 건강하고 행복한 동탄영광교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입술도 건강하고 이 모든 게 건강해서 건강하면 어떻게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해지잖아. 건강하고 행복한 동탄영광교회, 동탄영광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이걸 진짜 멀리 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나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아버지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딱 모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쳐볼게. 시작. 주여. 더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 현우가 제일 빨리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완전히 원하고 있고 우리 진아준영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에 상처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믿음의 생각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분명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셔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듯이 오늘 사랑하는 현우와 현우 어머니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복잡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단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와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동생 위에 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뜨고 기도문 읽습니다. 시작.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 생명이 자라는 땅, 말씀을 들음으로 속속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을 부르므로 헌금을 드림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